만 생각이 나죠. 가슴은 왜 이리 뛰죠. 자꾸 가을타는 것처럼 설레이는 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요 느낌이 있다 그쵸? 뭐 나쁘진 않네. 첫 영상통화 소감은 나쁘지 않다. 오케이. 아유 어색하니까 그렇죠. 이런 재미도 있네요 장거리와 내가. 이것도 괜찮네 그쵸? 그러네요. 남다른 애틋함이 있네. 그럼 우리 이제부터 영상통화하고 자자. 생각해보고요. 아,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? 다른 커플도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하고 그러더만. 아 적응할 시간을 좀 주죠. 나 지금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. 난 하나도 안 어색한데? 이런 거 보면 내가 대표님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아니 무슨 영상통화 가지고 그래? 이게 그렇게 척도가 되나?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? 됐다, 큰일 났다. 아이, 그런 건 아니고요. 알겠어요. 빤한 거 아는 걸로 할 테니까 그 예쁜 얼굴 좀 가까이 좀 와봐요.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했는데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더 작게 보여.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. 콧구멍이 되게 커 보인다. 그럼 45도가 질린가? 멋져요 다. 대박 오늘 이기 써야겠다. 멋있다는 말 처음 한 거 알아요? 그런가? 나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. 아니 난 대표님 맨날 생각하면서 귀엽다 예쁘다 틈날 때마다 표현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이 생각만하면 뭐하나? 표현을 해야 기분이 좋지.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어요? 아 지금 엄청 혼나는 것 같아 나. 진짜 완전 매우 멋져요. 진짜 멋져요. 세상 최고로 멋져요. 김진혁이 너무 멋져서 숨이 막혀요. 진혁이가 세상 제일 멋있다. 아이고 좋다. 특히 진혁이라고 부르니까 희한하게 설레네. 오늘 많이 피곤하죠? 아니요 전혀. 요즘에도 수면 잘 못 자요? 내가 옆에 있으면 금방 지워질 수 있는데. 인간 수면제거든요 내가. 홍제동 인간 수면제. 되도록이면 약 먹지 말아요. 요즘 많이 줄었어요. 다 진혁 씨 덕분인 것 같아. 내가 대표님 잠들 때까지 노래 불러줄까요? 잠든 거 보이면 끊을게. 오 좋다 기발한데? 안 기발한데? 잠자기 전에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.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아니에요 나 지금 보면 모르나? 나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? 아 그렇구나. 잠옷 입고 그 위에 급하게 티셔츠 앞뒤로 바꿔 입고 일하면 집중이 잘 되는구나. 나 영상통화랑 뭐 안 맞는 것 같아. 별로야. 난 최고인데? 끊을 거야. 아 잠깐. 고마워요. 나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달려와줘서. 고마워요. 날 바라보는 두 눈에 뭐가 고마워요. 진혁 씨는 늘 그랬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매일 한 번씩 영상 통화합시다. 봐서. 아 진짜 너무하네. 아니 이 IT 세상에서 영상 통화도 마음대로 못해.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? 나 지금 당황해서 여기 지금 닭살 돋았어. 이게 보여요? 안 보이는데. 이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? 집착 갖고 좋구만. 아 진짜 능글 맞아졌다. 이제 어때요? 조금 영상통화가 편해진 것 같아요? 좀 편하게 받아봐요. 네. 편해 보여요? 아 근데 아까 대표님 나하고 나서 정말 편해졌는데 이게 언니라고 해야 되나? 모르겠어.
I belong to you. It could be 깨지 않길 좋은 거야. 이젠 I belong to you. 내 맘은 점점 깊어. 녹차 맛. 이거 하나 먹으면 차 한 잔 한 거지 뭐. 박 대리님이 준 거 아니고? 박 대리님은 어린이 입맛이라 녹차 맛은 싫어해요. 아. 심각한 상담하러 왔는데 사탕 입에 물고 나니까 별로 심각하지가 않다. 그래도 말해봐요. 말 안 해주면 궁금해서 오후 내내 근무 못한단 말이야. 부장님한테 일러야지. 자꾸 딴 생각하면서 업무에 집중 안 한다고.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. 알았어요. 자, 누군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일로 내가 많이 괴로웠다고 쳐요.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.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나는 사과하면 한 번은 용서해줘요. 누구나 한 번은 흔들리니까. 마음 넓은 김진혁 씨한테 물어봤으니 답은 뻔하지. 사과하면 받아주는 게 마음 편해요. 용서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아니라 상대방 마음이 지옥일걸요. 오전 내내 속 끓인 난 뭐냐? 왜 속 끓였을까? 혹시 내가 사과할 일이 있는 건 아니죠? 어? 분위기 이상한데? 아, 이게 그 어렵다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맞혀봐. 그런 거죠, 지금. 뭐 찔리는 거 있구나. 아, 없는데 이러니까 쫄리지. 뭔가 있으니까 쫄리지. 아니지. 솔직히 그 오전 근무 내내 회사 일보다 대표님 생각 더 많이 한 건 찔립니다. 그런 게 잘못이라면 사과하고. 아, 뭐 부장님한테 이러시던가. 우수사원이네. 아. 우수사원 뭐 포상 같은 건 없나? 잘했어요. 아, 이런 거 말고. 어떤 거? 이런 거.
자, 2019 동아 아바나 호텔 오프닝이 되면은 재즈와 살사 공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쿠바의 열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네 번 소리 나게 가슴이 뛰고 It's beautiful